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제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저 또한 멀리서 온 친구와 미리 계획했던 3박 4일간의 제주 여행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 망쳐버렸습니다. 친구와의 제주 여행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계획했었고 코로나 여파로 너무나 아쉬웠던 제주도 우정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왔네? 나 계속 쓰고 다녔어. 이거 먹기 전에. 진짜로 이게 완전 강추. 너무 맛있었지, 지혜? 진짜 맛있었어. 근데 너의 첫 번째 식사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리고 다행이다. 왜 이래?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진짜. 요즘에 만 원에 저 정도 먹을 수 있나? 난 참. 이거 괜히 밥 먹었으니까 두 번째 여행지로 가는 거야. 알았어. 삼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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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지혜야, 너무 예쁘지? 이제 제주도가 이렇게 예쁘다니까? 이제 빨리 용머리 해안으로 가자. 용머리 해안으로! 뿅! 이거를 사진 찍는 동안. 지혜야, 재밌었어? 삼방산? 예쁘지? 삼방산! 삼방산! 자, 이제 우리 숙소로 가자. 숙소로 갑시다! 뿅! 저희가 호텔로 가기 전에 제 친구가 연돈 영상을 보고 너무 궁금했대요. 한번 보여주려고 왔거든요. 저도 먹어본 지 지금 벌써 12월에 먹었으니까 궁금했는데 지금 5시 41분인데 지금 텐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어. 와, 그럼 벌써 몇 시부터 왔다는 거야? 맞아, 피부는 좋으시더라. 아, 내가 널 위해서 짐 쓰려고 했는데 안 쓰려고. 자, 연돈 안녕. 연돈 안녕. 자, 여러분 바뀌었어요. 텐트는 전날 5시부터 쳐져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좋네. 지혜야, 너가 큰 베드 써. 이 효과음을 없앨 수 있을까? 어머, 이게 무슨 뮤니? 무슨 뮤니? 풀파티 갑니다. 아, 저희 이제 태권도! 남들은 가운인데 유도 시작! 태권도! 안녕. 내일 봐.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야? 너 다 모자이크야. 안녕. CM송인가 봐.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10시에 잠들어. 아유, 젊은 사람들 안 추운가 봐. 진짜 날씨가 너무 좋네.
네, 손세정제. 뷔페 선사. 자신 있어요? 제 얼굴 아니니까 괜찮아요. 프라이머. 펜. 근데 소영이는 모공이 안 넓어서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네. 파운데이션. 저는 이만큼 해서 하고 이 맥 스트로크 있잖아요. 이거 조금 믹스. 믹스. 이건 오로지 저만의 메이크업. 아 이게 까맣구나. 머리 잡아. 안마 안마. 내려와. 아. 자 천천히. 웃어? 울어? 쉐딩? 그냥 살짝만. 야 많이 깎고 많이. 깎고 있어. 진짜로 깎고 그냥. 괜찮아? 오 괜찮아. 오 진짜 괜찮아. 눈썹이 빨개가지고요. 맞아. 아 너 움직여서 다 지워졌어. 아니야. 오 너무 뺐다. 좀 지울게요. 많이 변하고 있어? 글쎄요. 라이너? 라이너. 바비 브라운. 미니가 사는 미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오래 쓴다니까. 그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떠보세요. 아직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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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이. 거울 보고 싶다. 기다려. 마스카라 돌잔치 이후로 다 처음이야. 아직도 아이야? 눈 감으세요. 여기 수정 화장이라고. 아, 짝짝이라. 짝짝이야. 미안해. 쌍꺼풀 수술 안 했다고 얘기해줘. 안 했어요. 괜찮아? 아, 기다려봐. 쿡쿡 했어요? 야,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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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여러분, 스마일. 지혜가 미국에서 사온 네 팥죽 팥죽 색깔. 이거 예쁜데? 그래요. 예뻐? 응, 예뻐. 괜찮아? 너 왜 놀래? 야,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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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더러운 거. 에에에에에에. 어머. 안 이상해. 괜찮네. 예뻐. 고마워 지혜야. 야 입술 색깔 봐봐. 세상에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아니 근데 입술 색깔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색이 아니야. 이뻐요. 오늘 의상이 눈 다 번졌네. 그니 눈뜨라니가 눈 다 번졌네. 아니 아이만 한 15분. 야 메이크업 지혜야 화장은 그래 고마워. 꽃은 아이지. 그래. 야 훨씬 나 근데 지금. 그래 예뻐. 괜찮아. 오늘 예쁘게 나오겠어 사진. 나올 것 같아. 세상에 고마워. 눈 감아보세요. 다 번졌어. 입술 색깔. 응. 파츠색 아이. 근데 입술은 예쁘다. 이거는 진짜 입술은 예쁜데 여기까지 발라가지고 김치국물 묻은 것 같아. 예뻐 지혜야. 나 이제 예뻐. 갈아 다리 저려. 야 나도 다리 저려. 고생했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눈 다 번졌어. 근데 이뻐야 화장하고 다니자 우리. 그럴까? 그래 고마워. 너무 지금 가까이인 거야.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무버 좀 줘봐. 와! 야, 그리고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다. 여기 엉덩물 계곡이야. 여기 잘 모르니까 엉덩물 계곡. 근데 왜 똑같아? 와! 직문 앞바다. 예쁘다. 아, 눈매를 멈추리라 나의 사랑 레베카. 오, 멋있지? 오, 멋있다. 이거 나 못 먹어. 이거는 다 참돔. 와. 원래 이것도 참돔이고 여기 껍질 있는 거는 황돔. 황돔. 부시리. 히라스라 그러지 일본 말로 히라스. 네네. 아 여기 초밥을 깻잎에. 회를 와사비 간장에 세마사바 간장 한번 찍고. 갈치소쪽 어디 갔지? 여기 이거 아, 어디였냐? 여기 있다. 어 요거를 하나 나 그래서 싸 드시라고. 아 이거를 아 이거예요? 예, 그, 나 마늘장 아찌인 줄 알았어. 예, 아니 너 마늘 갈치속젓이. 아. 고추도 더도? 밥을 좀 이상한 맛이네.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저 지금 웃고 있어요. 저도 웃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친구가 19일 날 왔는데 네, 19일은 잘 안전하게 돌아다니다가 벗어야 되겠지? 잘 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목욕탕 갔다가 생애 두 번째 제주 여행인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기를 잘못 맞추고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먼저 계획한 일정이었는데 다 흐트러졌어요. 속상해. 괜찮아. 괜찮아? 되게 보여주고 싶은 데가 많았는데 아쉽네요. 근데 오늘은 그냥 좀 릴렉스. 저 내일 가요. 근데 하루 더 있어요. 아무튼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비행기 편수가 줄어들었지 비행기 안도 다 괜찮아요. 일단은 달달구리 음료수 하나. 되게 놀랍다. 여기 지금 이 길이 도남 사거리 정부청사 가는 이 길목이 항상 막히는 길인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지 않아. 항상 막혀. 진짜 심각한가 봐. 어떻게? 그리고 첫날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죠. 그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더 지금 이렇게 됐나 봐. 다시 집에 갈래? 오늘 여행 끝낼까? 저희가 23일째 날이구나. 3일째 날인데 제주도에 양성 나왔잖아요. 그래갖고요 아무데도 못 갔어요. 아까 버블티 한 잔 마시고 집에서 다시 밥 먹고 집에서 밥 먹고 아니 얘랑 있어서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왜 시밀러로 시밀러로 야 마스크 써. 아무튼 아무데도 못 가가지고 친구가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와가지고 밥을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막 자극적인. 그래서 아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문어 같은 거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통발 던져준대요. 그래서 3일째 제주 여행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문어가 잡을 수 있도록 문어가 잡힐 수 있도록. 자기야 잡힐까? 돌멩이 나온 줄 알아. 돌멩이? 나 돌멩이 알았어. 야, 돌멩이 주소. 오늘 돌 들어갑니다, 돌. 두 마리만 잡혔으면 좋겠다. 그치? 여기도 너? 어. 이거는 돼지 비계입니다, 비계.
누나는 돼지 비계를 좋아한대요. 냄새도 좋아하고. 자, 여러분! 문어가 잡힐 수 있도록. 자, 미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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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 하나! 오늘 4일째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집코 제주에 또 확진자가 두 명이나 생겨가지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제 던져놓은 통발 확인하러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산책하러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도 친구가 제주까지 왔는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줄은 몰랐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통발에 문어가 있다면 그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나 진짜 긴장돼. 야 조심해. 어 조심해. 껴있어.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개 들어왔어. 개 들어왔어. 와 진짜 큰기다. 이게 너의 선물이야. 이게 너의 선물이야. 어, 고마워. 공항 가기 전. 어. 공항 가기 전이 아니라 이모 4시에 갔어요. 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요.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 더 커 있겠지? 잘 가. 잘 가고. 잘 가고. 안녕.